안녕하세요. 글랜츠 TV 시청자 여러분들, 저는 샘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, 이 작업 기간이. 신중하게 한곡한곡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막한개 손에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. 되게 좋으면서 허하더라고요, 뭔가. 근데 결과물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서. 해와 달, 어둠과 빛 되게 다르잖아요. 근데 그런 두 가지 면들을 저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어두운 면들도 있고 그리고 밝은 면들도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, 그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 약간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게 저였으니까, 물론 그것도 저고, 근데 이런 면들도 있구나. 저도 이제 커가면서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첫 EP는 제가 거의 곡만 쓰고 프로듀싱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.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듀싱부터 마스터링까지 제가 이 과정을 다 참여를 하게 됐는데, 하면서 많이 배웠고 이런 쪽에 또 이제 눈이 떠진 거죠. 신기하고 되게 재미있던 경험이었어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진짜 기분 너무 좋았죠. 팀이 있거든요. 뜨거운 만두라고. 와, 아이유가 우리를 극찬해줬다.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. 완전 저를 언제든 불러주신다면 전 진짜 달려갈 용기 있습니다. 남자가 헷갈리는 거죠. 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런 감정을 담으려고 했는데. I wanna know, just tell me, 좋아하는 거 맞지? 나는 어떡해?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, 가사도 그렇잖아요. 혼영처럼 저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진짜 제가 형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요? 이렇게 써주세요,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형에게 들려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. 눈물 날 뻔했어요. 진짜 너무 좋아서. 아이엠쌤이라는 EP에도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. 노는치라는 곡에 진짜 친형처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. 팬시 차이드요? 들어가면 좋지요. 저는 약간 팬시 차이드의 차이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팬시 차이드의 차이드. 그냥 동생인 것 같아서 곡을 쓸때온 마음을 다 진짜 담아서 음악을 하거든요.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게도. 와,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동생들이 진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진짜 그만큼 그들한테 보답할 자신 있어요.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아니, 엄청 어색했어요.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.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시니까 앞으로 거울을 많이 보면서. 애들이 그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을 저도 느낀 것 같아요. 제가 술을 마셔서 이런 곡을 썼다, 이런 게 없어서. 정말 많이는 못 마시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맥주 한 병씩 정도? IPA를 되게 좋아해요, IPA. 큰 영감은 그날 누구하고 대화했는지,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막 그렇더라고요. 오늘은 승관이요, 유희열 형님. 앨범에는 담아있진 않지만 제가 When You Fall이라는 곡이 있어요. 겨울에 딱 맞는 곡인데 그 곡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. 아세요? 그거 아니면 무기력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 무기력이라는 곡을 썼던 그 시기에 시애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뭐 가수를 안 했으면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,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, 사람들이 과연 샘킴에 대한 생각이,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나 많이 고민도 했었고. 근데 확실한 거는 음악할 때 너무 행복하고
큰 힘이고 너무나 큰 행복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진짜 기분 좋았던 칭찬이 뭐였냐면 어떤 카페에서 노래가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샘킴이다 확신을 걸었어요. 그게 뭔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마음이 담아있다 그리고 공들여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.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활동 이제 시작이에요. 샘킴이라는 가수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아 넘버원 옴니 채널 벤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